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갈게요. 오늘 이 시간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아까 그 달러 약세 관련한 이야기는 잠깐 있다가 네. 하고요. 일단 간밤 뉴욕장 정리부터 할게요. 새해 첫 거래였는데 쭉좀 밀렸어요. 그걸 좀 봐야 될것 왜였을까요? 같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병책 합의했잖아요. 돈 지불됐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시장이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여기서 더 빠질 줄 알았는데 한참 데일리 쓰고 나서 보니까 반동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바꾸고 꼬부린 거죠. 그래서 이 하락 요인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종목 이슈하고 또 하나는 인플레 이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보면 일단 어제 퀀텀스케이프가 가장 화두가 됐었고요. 이 퀀텀스케이프라는 거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잖아요. 갖고 15분 만에 80%뭐 충전할 수 있다. 뭐 어쩌저쩌고 뭐 호재성 재료 나오고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5배 올랐어요. 한달 만에. 그랬다가 이제 12월 한 초중반 정도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매물이 출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물이 계속적으로 불러왔었고 오늘은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지난주죠. 지난주 연말에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한14% 정도 빠지고 나서 이게 이제 매물을 더 불러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40%가 빠져버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40% 빠졌어도 상장했을 때보다도 거의 두배 이상 더 올라가 있는 여전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잉. 보잉 같은 경우가 5.3%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 했었어요. 그 12월 달에 그 보잉 787 드림라이너. 이게 이제 대규모로 수주가 들어와서 판매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한대 팔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그걸 빌미로 해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그 기체 결함이에요? 아니면은 그 항공 수요에 대한 수요부진. 수요 부진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겠죠. 것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백신 접종하고 나서 뭐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올라왔었던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까라는 데 의문을 좀 품기 시작한 거죠. 뭐 그것도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겠죠. 그것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려면 기업 실적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예상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높아진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확산이 됐냐면 그 작년에 1999년도 IT 버블 때 이후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어요. 작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또 IT 버블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기대만 가지고 상승을 했었던 대부분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뭐 대부분 매물이 출이되기 시작했고 5에서 한 8%. 어떤 거는 한10% 이상 빠진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문제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테슬라라든지 니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테슬라도 사실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상당수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대체적으로 뭐냐면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뭐 AT&T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개별 기업 이슈,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된 점. 이게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그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세 가지가 시장을 좀 이끌었어요. 근데 수급을 보면
그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만 매수를 했어요. 네. 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를 대부분 다 매수한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시장은 매수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일부 자동차 업종은 매수를 했고요. 예, 그게 뭐냐면 수급이 이슈를 추정을 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즉 종목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극대화되면서 이 대형주 중심으로 호재성 재료가 나오니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등을 한 반면에 그러니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에 걸친 매물이 좀 줄어든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10년물 브레이크니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인플레이 기대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를 넘어섰어요. 이게 2018년도 11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천막 테이퍼링하고 양자 완화 준다고 그렇죠. 그랬던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은 12월 달 초중반 정도부터 이게 치고 올라가면서 예,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냐, 그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고압 경제, 그러니까 참았던 소비가 갑자기 증가를 하고 여행 수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가 갑자기 튈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채권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율이 갑자기 튀어버리면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데 일부 퀀텀 그 스케이프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별로 그렇게 딱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종목별로? 종목별로도 봐도 이제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만 강세를 좀 보이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또 시기가 되면은 그 시기에 맞는 이슈들도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1월이 되면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어제 유가증권 시장이 뭐 바짝 올라가니까 올 1월 효과는 대형주에서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월 효과를 이제 분해해 보면은 소형주 효과가 연구된 저기 그 결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어제 올랐고 미국 시장이 오늘 그 새벽에 떨어졌고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저기 그 방향을 좀 옮겨갈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지금 현재 사실은 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상승도 따져놓고 보면 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 그런 대형 종목들이 뭐 10% 20%씩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상한가도 옛날에 15%가 아니라 지금 30%잖아요. 30%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은 연속성보다는 그날 그날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오늘은 뭐가 있을까? 별로 없죠. 근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이제 하락을 하는 그게 금요일 날 이제 반대로 됐었는데 금요일과 반대의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일부 코스닥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흐름. 자 그리고 이제 간밤에는 그 원유 시장도. 그 올해 처음으로 개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2% 정도 밀려 있던데. 그렇죠. 1.8% 넘게 상승, 하락을 했는데 별건 아닙니다. 오PEC 플러스 회담이 있는데 원래 지난 12월 달에 딱 했을 때는 매월 50만 배럴씩 감산 규모를 축소하는 네. 걸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갑자기 오PEC 사무총장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방 위험 너무 위험 크다. 이런 코멘트를 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아시아 시장에 있을 때 국제유가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PEC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야 기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아 이번 달에 그 회담에서 이번 회담에서 2월 달에 감산 규모를 50만 배럴 줄이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좀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걸 러시아가 원래 처음에 주장을 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러시아가 이걸 반대를 하고 그래서 원래 어제 오늘 어저께 저녁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 연기를 했어요. 이제 계속 이제 논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이제 출해되면서 2%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 가격이 2.7% 폭등을 했고 비철금속 가격 같은 경우도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달러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일단 폭은 제한적이고 이전 저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좀 눈치 보는 듯한 모습이에요. 일단 달러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준의 조치가 나올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달러 강세 쪽으로 이제 기대 심리가 네. 너무 높아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조지아주 선거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지금 현재 뭐 평균으로 보면 워록이 원래는 이제 로플러가 훨씬 이기다가 역전 당했고요. 어제 본 거에서 또 된 건가요? 예, 지금 업데이트 한 거는 좀 타이. 폭스 뉴스에서는 이제 그 동점이라고 하는데 네. 워럭이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도 오스포가 그 대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퍼드가 좀 부진하면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연말 이후부터는 이게 뭐냐면 트럼프의 $2,000 그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역전당했어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7대3 정도로 공화당 의원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다 역전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수 있죠. 그러면 하원, 상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뭐냐면 아 이렇게 되면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서 부양책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의 강세를 보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주목할 부분은 2008년도 오바마 때하고 지금하고는 판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는 그 하원이나 상원이나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권력에서 민주당의 정책들이 그대로 다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붙었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9석밖에 차이 안 나고 상원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뭐 딱 틀어져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규모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대규모 부양 정책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진 않다. 대신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올해 연말 또는 내년도 정도 가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성장주의로 지금 완전히 바꿨잖아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현실은 지옥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회소가 돼서 경기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성장에서 분배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게 올해 연말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뭐 선반영하겠군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화당이 그렇다고 해서 한 석이라도 승리를 해서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을 장악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지금하고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가장 화두가 됐던 게 $600에서 $2,000로 올리는 거잖아요. 현금 지급하는 거.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퍼듀 공화당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나 이 로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아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2,000 찬성. 그 다음에 메인주의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도 오케이. 우리도 $2,000 올리는 거 찬성.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이걸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상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상원에서 지금 벌써 공화당 의원 3명이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1-49.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트럼프도 자기가 그 주장을 했던 거니까 사인은 금방 할 거고. 네, 네. 그래서 이 조지아주 선거 끝나고 나면
만약에 언제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추가적인 2천 달러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4,460억 불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의 부양 정책이 또 한 번 더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4,460억 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상당히 또 좋아질 수가 있고 달러 약세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천도 돌파할 수 있겠죠. 그래, 조재준 이 선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오늘 지금 진행하고 내일 점심 때쯤이면 이제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6일이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우편투표가 네. 좀 많아서 그 결과가 이제 좀 지연될 수가 있죠. 그 6일 날 시장 끝나고 나서 아마 결과가 어느 정도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1% 내외의 움직임이기 뭐, 때문에 그러네요. 통계적으로는 저기 그 차이가 없다고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하나 또 다 표결을 하고 하면 뭐 6일, 7일, 8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움 모닝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 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